선생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일찍 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를 많이 이끌어 주셨던 분이 항상 해주셨던 말이 어떤 사람이라도 가슴을 찢어서 사람을 한두 명 담다 보면은 그 빨간색, 파란색 사람들이 모여서 가슴이 까맣게 썩으면은 네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했던 일이 좀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일을 했습니다. 제가 운영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5년 전쯤엔 길 가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정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찢고 썩는 게 아니고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누가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따라서 노력을 해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니까 많이 아파 보려고. 그거는 지금 기성세대들의 논리입니다. 기성세대들은 아프면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을 주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났고, 아주 폐허 속에서 일어나면서 오만 걸다 겪으면서 누가 그렇게 안 가르쳐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것이 젊을 때는 다 어렵게 일어난다. 그걸 정리를 했고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딱 상식을 만들어서 젊은 애들한테 누가 던졌어.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뭐라고 했느냐. 아픔을 겪으면서 성장할 놈은 니고. 지금 젊은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모르느냐. 이 사회가 이만큼 성장을 해갖고 그 안에서 키우는 게 젊은이들이다. 사회를 바르게 접근을 하는데 어떻게 아픔이 온단 말이냐. 한번 아픈 거는 한번 실패인 거고, 두번 아픈 거는 두번 실패인 거예요. 실패하면서 무엇을 배운단 말이냐. 기초를 알고 세상을 접근하면 실패 안 하고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은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되니라.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성세대들이 아픈 것도 참아가면서 이만한 사회를 만들어 놨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전부 다 교육을 바르게 받아서 한 번도 실패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 부모들 마음이고 어른들의 바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젊은이들은 내처럼 살고 싶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이민족이야. 아프면 안 돼. 재밌고, 즐겁고, 보람되고, 너무 사회가 고맙고, 이렇게 성장을 해야지. 젊은이가 힘들면 이 세상은 가망이 없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은. 젊은이들이 힘들어가지고 지금 앞길을 못 찾으면 이 나라에 가망이 없다라는 소리예요. 이 나라가 가망이 없으면 인류의 가망은 이제 끝났어요. 없어. 첨단으로 가는데 더 나아질 것 같죠? 이 사회는 가면 갈수록 독재로 변합니다. 첨단의 독재. 얘는 꼼짝없이 우리는 들어가야 돼. 그러면서 인간으로 살지 못하고 첨단 앞에서. 우리는 독재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민주주의도 독재, 공산주의도 독재 요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빨리 정리를 안 해주니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휘둔다 이 말이지.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부터 스승님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줄 테니까 고민하지 말고. 지금 몇 살이에요? 32살입니다. 30대는 내 자신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업을 하더라도 업 속에서 내를 키우고, 내가 기업을 할수 있다면 기업 속에서 나를 키우고, 내 공부예요. 30대는 공부에 힘쓰는 거지. 내가 이걸 성장시켜야지 욕심을 내는 순간부터 너는 어려워져요. 그걸 겪는다라는 거죠. 잘못했을 때 겪는 게 아픔이에요. 바르게 공부를 해서 바르게 가면 즐거움밖에 없어요. 재밌는 일밖에 없고, 요렇게 가야지 상처를 입은 자는 언젠가는 그 상처의 값을 합니다. 그것이 사회에 복수를 한다든지, 안 좋은 생각을 해갖고 편파를 한다든지, 이 상처를 받은 사람이 편파적으로 살아요.
그런 기성세대들이 상처를 받은 만큼 지금 편파적으로 사는 걸 우리 젊은이들은 다 보고 있으면서도 이런 기초를 모르니까 이걸 오인을 하고 그걸 멀리하고 이러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 공부가 돼야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은 만큼 탁한 기운을 품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이 탁한 그러한 기운을 품으면 어른들이 희생한 보람이 없어지죠. 이것이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걸 생활 속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지식도 갖췄고 그 안에 사회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진리로 사회 교육도 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프면 안 돼. 스승님을 만났는데 아프게 살면 안 되지. 뭔가 조금 모를 때는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돼요. 이 스승님이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스승님을 멀리 하지 말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면 스승님하고 같이 해서 내가 진짜로 모를 때는 직접 물을 수 있는 자리에 있을까? 요런 생각들을 하고 그런 자리를 자꾸 만들 테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풀어갑시다.